현대건설은 5일 2018-19 도드람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-1 역전승을 올렸습니다. GS칼텍스는 1세트 초반 알리의 3득점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. 현대건설은 추격을 시작했지만 표승주와 이소영에게 득점을 허용했고 범실까지 터지며 1세트를 25-14로 내주고 말았습니다. 심기일전한 현대건설은 2세트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. 마야의 연속 3득점에 이어 세트 중반 정지은의 활약으로 점수를 벌렸습니다. 현대건설은 2세트를 25-19로 따내며 승부에 균형을 맞췄습니다. 3세트는 뺏고 뺏기는 승부를 펼쳤습니다. 하지만 23-23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상대 범실로 기회를 잡았고 마야의 서브로 세트스코어 2-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. 현대건설은 4세트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. 세트 중반 마야와 양효진의 연속 3득점으로 점수를 벌린 현대건설은 25-20으로 세트를 끝내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마야가 28득점, 양효진 25득점, 정지윤이 14득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이어서 V리그 여자부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흥국생명이 단독 선두입니다. 승점 48점, IBK기업은행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. GS칼텍스가 3위, 승점 3점 차로 IBK기업은행을 쫓고 있습니다.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37.4위, 현대건설이 5위, KGC 인삼공사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